그만 갈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참태상. 네. 아이고. 아이, 계속 이 무릎이 안 좋아요, 요즘. 아, 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되고 싶은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오, 좀 멋진 말 같아요. 되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라.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참 그게 참 쉽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예.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 보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들긴 하는데, 또 가끔은 그렇게 행운에 맡겨버리는 거는 조금 너무 좀 무책임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는 뭐 복 받았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과목이 역사인데, 저는 역사를 공부하기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더군다나 그 역사를 제가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갖고 제가 먹고 살기까지 해. 대박이야! 아, 진짜 그래서 참 복받은,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게 하고 싶은 일.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진짜 양질의 컨텐츠를 마음껏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마음껏 만들 수 있는 어떤 이런 강의 하고 싶은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니까 참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고 싶은 것보다는 하고 싶은 것, 그걸 하는 게 좀 낫겠다라는 말씀은 드리지만, 알아요. 결코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용기를 한번 좀 더 내보면 그래도 하고 싶은 일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좀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올려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꿈을 한번 가져보고 한번 하고 싶은 일 한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그려나가 봅시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고려시대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 아, 이 고려 500년이에요, 여러분들. 고려 500년인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볼 때 고려는 좀 이렇게 희미해. 조선은 좀 이렇게 여기저기서 주워드는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고려는 왠지 모르게 희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희미한 장막을 다 걷어버리면 이 고려가 굉장히 유니크하고요.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조선적 마인드, 조선적인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우린 여전히 조선 사람들이야. 우린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 고려인들은요, 우리랑 좀 달라요. 달라요. 굉장히 좀, 이 사람들 봐라? 뭐, 이런 어떤 느낌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일상의 삶과 일상의 어떤 모습과 좀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알아나가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데, 특히 이 고려왕조 500년은요, 우리 반만년 역사에 이렇게 외침이 끊임없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 겁니다. 정말 10세기, 11세기는 거란이 쳐들어와, 12세기는 여진이 쳐들어와, 13세기는 몽골이 쳐들어와, 14세기는 홍건적은 외국이 쳐들어와, 끊임없는 외침. 야, 정말 저는 이게 보다가 나 이 시기 안 살아서 너무 다행이다. 근데 내가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시기를 지켜내고 그 시기를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도 죄송한 거예요. 내가 너무 이 시기를 안 살았다는 게 너무 좋다는 그 마음 자체가 좀 불편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죄송하기도 한데 어쨌건 간에 그 힘든 외침의 속에서도 그 500년 동안 그 고려 왕조의 깃발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 이건 정말 대단하다. 과연 이 고려의 힘은 무엇일까? 궁금하거든요. 오늘 한번 그 고려의 힘! 힘! 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여러분들 시기 구분 좀 해봤는데요. 우리 배웠죠, 여러분들? 예, 호족의 시대. 그때 이제 거란족의 침입과 관련이 있고요. 물론 딱 떨어진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호족, 그 다음에 여진족 쳐들어왔을 때는 이제 문벌, 귀족. 예, 그리고 이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는 무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눠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진족이 쳐들어왔던 이 시기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아, 거란족이 쳐들어왔던 이 시기입니다. 자, 거란족이 쳐들어왔던 이 시기. 아, 정말 힘들어요. 힘든 이 시기.
이 시기는 그래도 호족의 시대, 아, 그래도 이게 첫마음이 좀 있는 시기,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나라 초반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했을지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아, 이 거란족은요, 진짜 많이 쳐들어와요. 1차, 2차, 3차, 아, 이렇게 계속 쳐들어오는데, 자, 먼저 거란족의 1차 침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텐데, 이때 거란족이 막 밀밀듯 들어오니까 사실 이 고려 조정이 좀 당황해요. 당황해서 이제 몇몇 신하들이 이때 이 거란족이 뭘 요구하냐면, 야, 너희들 저 신라 계승한 나라잖아. 그러니까 너희들과 상관이 없는 옛날 우리 땅, 그러니까 고구려 땅이 자기들 땅이라는 거예요. 그 고구려 땅, 뭐 서경을 포함한 그런 지역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네, 이렇게 거란족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니까 몇몇 대신들이, 야,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거는, 이 거란족하고 싸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 그들이 원하는 게 뭔데? 어, 그 땅을 원해? 그럼 그 땅을 좀 주자. 떼어주고, 화해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때 이 대신들이 딱 회의를 할 때, 있습니다! 라고 딱 이렇게 벌떡! 일어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 회의 중에 왜 벌떡쇠? 라고 하시잖아요. 예, 탁 용기 있게 딱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서희가 아마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지배적 분위기 속, 거란한테 땅 떼어주고 그냥 끝내자 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있습니다! 라고 서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얘기한 게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아니 지금 거란족이 쳐들어왔는데 그들하고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뭘 어떻게 대응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요구하는 걸 그대로 넘겨준다면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의 지금 모습을 평가할 때 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역사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 즉 역사라고 하는 그 실체 앞에 내 자신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 바쁜 삶을 살지만 나 역시 이 시간조차도 역사의 한 일부분 속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역사 앞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 가끔은 좀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인지하고 있을 때 내가 선택하는 결과가 달라져요. 어쨌건 이 서희는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내가 한번 그러면 일단 거란 좀 만나보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대응도 안 하고 그냥 주전 말이 됐냐, 내가 한번 가보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희가 이 거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서희와 카운터 파트였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소손령이라는 거란 장수를 만나게 됩니다. 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저기 뭐냐, 저 신라계승한 나라잖아. 그러니까 고려 땅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서희가 얘기한다. 무슨 소리? 아니, 너 우리나라 이름 얘기해봐. 고려. 그래, 고려. 고려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 고구려야, 고구려.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나라 국호 자체가 고구려인데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티격태격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희가 눈치를 챘어요. 가만히 있어봐. 얘네들이 지금 쳐들어오자마자 우리 개경을 막 공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압록강이 된다. 그 국경선을 건너자마자 그냥 우리랑 빨리 이렇게 저 화해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화해를 맺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 노림수가 뭐냐면, 지금 이 거란은요, 중국 송나라와 싸워야 돼. 싸워야 되는데 송과 고려가 친하거든.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송으로 치러 들어갔을 때 후방이 비잖아. 그 비는 데를 고려가 쳐들어와 버리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 고려와 송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필요가 이들은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땅 뺏으려고 온 게 아니라 그거 하려고 온 거야. 이걸 서희가 간파한 거예요. 아, 그러면 서희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우리가 이 거란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걸 너희들이 원하는 거지. 알았어. 근데 우리가 너희들과 관계를 못 맺은 이유가 뭔지 알아?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위쪽에 강동 육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여진족 애들이 들어와 있어. 우리가 거란 너희들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거길 통과해야 돼. 근데 여진족 애들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 여진족 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거기 우리가 관리할게. 우리한테 넘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강동 육주라는 곳입니다. 강동 육주. 강동 육주라는 곳이에요. 이걸 넘기라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거란은 넘깁니다.
대박이죠, 여러분들. 싸우지도 않았어. 이게 지금 거란이 전쟁하러 온 거야. 전쟁하러 왔는데 오히려 우리가 땅을 가졌어. 싸우지도 않고. 야, 이런 경우가 있나? 이게 아마 세계 외교사에도 이런 경우는 아마 드물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땅을 가진 거야. 뭘로? 이 화술로. 야, 진짜 정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려의 외교는요, 아트 외교예요. 기가 막힙니다. 참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는요, 이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은 이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이 그럴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외교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 아, 저는 고대 장수왕의 외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중세 고려의 외교를 또 눈여겨봐야 돼요. 정말 중세 고려의 외교는요, 아트 외교예요. 아트 외교입니다. 아트 외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아트 외교. 아, 이 아트 외교 때문에 고려는 깃발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적의 의중을 간파한 거예요. 그러면서 강릉을 추춘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약속 지켜. 우리한테 올 거지? 우리랑 관계 맺을 거지? 알았어. 거기 너희들을 관리해. 라고 해서 강릉 육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거란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뭐야? 약속을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근데 여러분들 요건 아셔야 돼요. 그러면 거란이 그럼 손해본 거 아니에요? 손해본 거 아니에요. 지금 송을 치러 가야 되는데 안정만 확보한 거야. 그들이 볼 때 강릉 육지는 작은 땅이거든. 그러니까 작은 땅을 투자하고 더 넓은 송을 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한 것이죠. 즉 거란도 이 외교에서 패배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외교란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게 외교의 묘미거든요. 예, 그걸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낸 곳이 그 공간이 바로 이 강릉 육지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 뭐냐면 고려가 약속을 안 지켜. 안 지켜. 아, 힘들어. 고려 힘들어. 고려 다루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거래 열받았어. 촛도 쳐들어와. 자, 그게 뭐냐면 바로 네, 2차 침입입니다. 아, 이때는 이제 강조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걸 강조의 변이라고 합니다. 아, 강조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 군인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일으켰을 때 이걸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네가 뭔데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 우리의 허락도 안 받고 하면서 그걸 명분 삼아서 쳐들어 온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이때는 양규라는 인물이 활약을 해가지고 일단 거란을 물러나게 합니다. 이것도 이제 너희들과 관계 잘 맺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역시 또 그 이후에 고려가 또 약속을 안 지켜. 안 가.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이것들이 하고 이제 왕창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차 거란의 침입입니다. 이때는 정말 제대로 한번 붙어봐야지 라고 온 거예요. 외교가 아니라 이때는 정말 군사력으로 한번 끝장을 보자 라고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오면 고려도 이제 외교가 아니라 그럼 군사력을 맞서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맞섰던 인물이 누구다? 그 인물이 바로 강감찬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강감찬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여러분들 강감찬 하면 또 이렇게 연결되는 지역 곳 어딘지 아세요? 서울에 강감찬 태어난 곳. 태어난 곳이 바로 이 낙성대라는 곳이 있어요. 낙성대. 으흠. 별이 떨어진 곳. 그 별이 바로 강감찬 장군이래요. 예, 큰 별이 떨어진 거야. 내가 큰 별인데? 뭐야? 내가 그러면 이곳이 낙성대인가?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네, 강감찬. 이 강감찬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제 한번 붙어야죠. 뭐 이렇게 군사력을 온다면. 그래서 붙었던 전투 그리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다? 바로 귀주대첩이다. 귀주대첩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모습, 이게 바로 강감찬 장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거란이 침략하는 과정들 속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도 하고 대응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때 이 고려로서는요, 이걸 한번 막아보자라고 해서 이에 대한 방비책, 예, 방비책으로 부처님 힘을 빌려가지고 한번 이걸 막아보자라고 해서 이때 대장경을 하나 만들어요. 예, 그게 뭐냐면 바로 초조대장경이라는 겁니다. 초조대장경. 이 고려가 어떤 나라면 정말 불심으로 대동단결.
가만있어, 이거 어느 선거에 나왔던 구호 같은데. 어쨌건, 아니, 정말 고려가 이래요. 불심으로 대동단결이야. 예,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똘똘 뭉쳐서 한번 이 환난을 한번 겪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초조대장경을 이때 만들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부대. 특수부대로서는 뭘 만드냐면 광군이라고 하는 것을 또 조직을 합니다. 광군이라는 조직을 또 하나 만들어내고요. 나름대로 이제 방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이게 성 보이죠? 네, 강동 육주를 확보하고 거기를 쭉 둘러싸고 있는 바로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여러분들 천리장성은요 두 번 등장합니다. 고구려 때 한 번, 그리고 고려 때 한 번. 고구려 때는 연계소문건지 관련이 있고요. 자, 이때 이제 거란 침략과 관련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게 네, 바로 이게 바로 천리장성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 개경 주위에는요, 예, 나성을 또 축조합니다. 개경 주위에는 또 이렇게 나성을 축조하는 모습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이 천리장성은 사실은 거란을 막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여진족, 예, 북방족, 여진족도 막기 위한 예,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적어드릴까요? 네, 요거는 지금 네, 거란뿐만 아니라 네, 여진까지도 막기 위한 다목적인 어떤 그런 용도로 이 천리장성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아, 진짜 이 거란족의 침입, 정말 이 끊임없는 침입들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영토를 확보했던 어떤 이런 모습도 놀랍고, 그리고 그들이 군사력을 한번 테스트한다면, 아, 보여주는 거야. 우리의 힘이 어떤지. 강감찬의 귀주대첩도 보았고. 그러니까, 아트 외교가 여러분 성공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외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희들 한판 붙자면 한판 붙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힘이 있을 때 그 외교는 더욱더 화려하게 꽃필 수 있다라는 거. 거란의 침입 속에서 고려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란을 물리쳤는데요. 자, 이젠 또 12세기가 되면서 여진족이 또 골치 아프게 합니다. 여진족도 또 이제 강성해지면서 자꾸 국경을 넘어가지고 우리 괴롭히는 거야. 자, 이렇게 되자, 아, 윤관이요. 근데 여진족이 이제 뭘 타고 들어오냐면 말을 타고 들어와요. 근데 이제 유목민족 그쪽이 특징들이 있으니까. 말을 타고 들어오니까 우리도 이 말을 타고 그들을 맞서 싸워야 되겠다. 기병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윤관이 특수부대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윤관의 제의에서 만들어진 특수부대가 뭐냐면 바로 그게 별무반이라는 거예요. 거란족 침입 때는 광군, 특수부대로서는 광군, 그리고 여진족 침략 때는 별무반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는데, 자, 이 별무반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무반이라. 자, 별무반은요, 자, 갑니다. 하나씩 제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별무반은요, 자, 이 기병, 그러니까 기병을 좀 키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병 부대가 뭐였냐면 바로 신기군입니다. 신기군. 이건 기병이에요, 기병. 그 다음에 이제 보병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신보군이에요. 느낌 오죠, 여러분들? 보자가 들어가니까 보병. 그 다음에 좀 이제 특이한 이제 부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마군이라는 거예요. 항마군. 마귀를 항복한다. 뭔가 좀 종교적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승려. 예, 승군이에요, 승군. 승병. 승병으로 예, 구성된 예, 그러한 부대. 항마군. 이렇게 해서 신기, 신보, 항마의 별무반이 구성이 됩니다. 바로 이 별무반이 여진족을 아주 혼내줘요. 아주 그냥 세게 혼내줘요. 세게 혼내줘가지고 아예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그냥 차지해버려요. 영토를 넓혀! 와. 이게 뭐냐면, 이래서 확보한 곳이 바로 이 별무반을 통해 확보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동부 구성이라는 거예요. 크. 어우, 좋아. 아직까지는 어떤 그 호우족의 어떤 기운, 첫마음, 이런 게 약간 지금 남아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영토 또 넓혀! 강동 육주로 영토 넓혔는데 또 넓혀! 대박. 그죠? 근데 여러분, 영토를 넓힌다고 하는 게 그냥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영토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인구가 있어야 돼. 근데 이 당시 인구가 많지 않거든요. 결국은 여진족이 자꾸 돌려달라 그래요. 예, 그래서 결국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돌려줍니다. 좀 아쉽긴 하죠. 아, 아니. 여러분들 자꾸 지금 이 우리 시대 때 어떤 영토 확장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시면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제국주의 논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그 과거의 향수에 의해 가지고 우리도 영토를 더 넓혀야 돼 이런 생각. 지금은 그런 것보다 문화적인 어떤 교류의 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화두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건 간에 동북 구성을 확보했다가 다시는 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 그런데 그 여진이 점점 커지네. 점점 커지면서 아예 4대를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4대. 자, 금 4대를 요구하니까 금 4대, 이제 금나라가 이제 커진 거야. 그래서 금이 4대를 요구해요. 자, 금이 4대를 요구하자, 이제 문벌귀족 시대잖아. 애들은 가진 사람들이라고, 기득권자들이라고. 이제 굳이 싸울 필요 없잖아. 다 가졌는데 싸웠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요당지 보수적인 어떤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집권 세력들이 누구였냐면 금 4대의 요구에 오케이랍니다. 오케이. 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자겸 그리고 김부식 이런 인물들이에요. 바로 이런 이자겸과 김부식의 어떤 이러한 금에 대해서 4대하는 모습들. 4대하는 모습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맞서서 들고 일어났던 사건 그게 바로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 일어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데서 그래서 여러분들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 금정벌을 왜냐면 이들은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신라 계승의식이 강한 이들과는 다르게 금정벌, 고구려처럼 우리도 정벌하자라고 하는 석영천도 운동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결국은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은 네, 김부식의 진압에 의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김부식의 진압에 의해서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더라 라고 하는 거 우리 이미 배웠죠? 복습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12세기 여진족과의 항쟁의 과정이었습니다. (목소리) 자, 어쨌든 이 12세기 어떻게 해결이 좀 되는 듯 했는데 아, 13세기는요. 이거는 산 넘어 산이네. 왜 그런 뭐 용어 있잖아요. 더 센 놈이 몰려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라 바로 몽골의 원나라입니다. 그죠? 그 몽골 징기스칸 옛날에 진짜 제가 너무 좋아했던 노래예요. 징기스칸 근데 진짜 역사의식이 전혀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저는 진짜 강연 가다 보면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정말 엄청난 역사의식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도 하고 그런 친구들 보면 참 대견도 하지만 한편으로 저를 돌아보면서 참 난 저때 뭐 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징기츠칸 같은 경우 그 징기츠칸의 그 후손들 몽골이죠. 몽골이 우리 고려에 끼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징기츠칸 딱 하면 느낌이 그게 부정적이지 않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면 느낌이 안 좋죠. 근데 왜 너무 일본만 너무 또 일본만 또 과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왜냐면 우리 역사 속에서 징기츠칸이 우리 이 고려인들에게 끼쳤다. 물론 징기츠칸 본인은 아니지만 그 후손들이지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노래는 이제 안 부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이 몽골족이 이제 드디어 너무 센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야. 13세기 바로 이 몽골 그리고 몽골이 세운 나라가 이제 원나라가 될 텐데 자 이렇게 되자 이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 무신 정권이에요. 예, 또 이게 또 그래도 싸움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시기잖아. 그죠? 결사항전 끝까지 싸우리 달려와봐 우리는 어디로 간다 우린 강화도로 간다 라고 해가지고 최후 알죠 여러분들 최충원의 아들 예, 정방을 설치해서 뭐 인사권을 장악하기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 최후 이 최후가 예,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강화도로 천도하고 있더라. 강화도로 천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결사항전의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집권 지배층들이 강화도에 간 이유는 뭐냐면 거기 강화도와 이 육지 사이에 그 물살이 장난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 몽골은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서 배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기가 좀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로 이제 천도를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강화도에 천도해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육지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이건 뭐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몽골에 의해가지고 몽골은 여러분들 한번 지나가면, 한번 스쳐 지나가면 말발굽 한번 치면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이때 여러분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아 진짜 나빠. 몽골 나빠요. 예, 이때 여러분들 뭘 이때 다 없애냐면 여러분 그 앞에서 왜 그 거란족 쳐들어왔을 때 만들었던 부천 불신으로 대동단결 만든 거 있어요. 초조대장경. 이때 이제 이 몽골이 이 초조대장경을 불태웁니다. 이때 불타고요. 초조대장경 불타고요. 그 다음에 이 고대 선덕여왕 때 만들었던 그 신라의 비전, 발상의 전환, 황룡사 9층 목탑 있죠 여러분들? 황룡사 9층 목탑. 이 황룡사 9층 목탑도 불태워버려요.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남았으면 진짜 세계문화유산인데 진짜. 그죠? 황룡사 9층 목탑도 불태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아, 근데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몽골이 이게 지금 스쳐 지나가면 나만 아는 게 없다 할 정도로. 초토화를 시켜요. 초토화를. 그러니 그 육지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아, 난 진짜 지도부도 없고 지도부는 강화도로 쏙 들어가 버렸고 그냥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죠? 참 가슴이 아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간에 그런 이 어떻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 살아낼 거 아니에요? 살아낼 거 아니에요? 그 살아남는 그 사람들, 살아남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 몽골과 이거 항쟁 속에서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김윤후라는 인물입니다. 김윤후의 후, 휴가 아니라 후입니다. 아, 진짜 이분은 어떤 분이지?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맨 처음에 싸웠던 그 전투가 어떤 전투였냐면 바로 처인성 전투입니다. 처인성. 이 처인성은 어디냐면 지금의 경기도 용인 근처, 용인에 있는 예, 그런 곳인데 여기서 승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몽골과 맞싸워요. 그때 이제 몽골의 장수였던 살리타, 이 살리타를 죽여요. 와, 그러면서 승리를 거둡니다. 와, 대박, 엄청나죠? 그리고 충주에서는요, 이 충주에서는 또 노비들과 함께 일치단결해가지고 또 승리해요. 와, 근데 이때 이 노비들을 이끌고 함께 싸웠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 김윤후야. 아니 뭐 용인에서 번쩍, 충주에서 번쩍,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도 이제 여러분들 노비들의 그 문서를 다 불태워요. 노비 신분 문서를 다 불태워요. 불태우고 우리가 싸워 이긴다면 너희들은 이제 노비로부터 해버린다, 나를 믿어라 라고 해가지고 이거 좀 결제도 안 받고 이렇게 되나? 이게 신분제를 이렇게 흔드는 건데? 근데 그런 강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우리가 지금 싸워서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결제는 사후결제! 사후결제! 네. 이러면서 이렇게 노비들한테 그냥 크, 이겨요! 그래가지고요. 뭔가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떤 이런 인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충주에서 또 이후에 또 승리한 곳이 있으니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다인철소. 하, 이게 참 눈물겨워 진짜. 여러분들 소야 소. 향부곡 소할 때 소예요. 이 철소니까 아마 이 철을 다루는 수공업자들 같아요. 그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또 몽골과 맞서 싸워서 이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이게 나라를 위해 싸운 걸까 아니면 그냥 살아남기 위해 싸운 걸까 라는 그런 어떤 그 의문이 좀 생기긴 해요. 어쨌건 간에 왜냐면 나라를 위해 싸운다라고 했는데 나라님들은 다 지금 강화도로 가 있는 상태잖아. 우리를 버리고 그죠? 그리고 막 세금을 뜯어갈 때 또 정확히 와서 또 세금을 뜯어갑니다. 또. 이러니까 참 씁쓸하죠. 근데 그런데도 어쨌건 불구하고 살아내야 되니까 살아내기 위한 어떤 그런 몸짓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니까 결국 무인 정권도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하고, 예, 개경으로 예, 환도를 하게 됩니다. 두두둔둔. 항복하고 이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화도 있다가 개경으로 이렇게 환도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무신적으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예, 무너지는데 이 과정에서 무슨 소리냐? 끝까지 싸워야 된다! 라고 등장한 인물들이 있으니 그게 바로 배중손과 김통정이라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이끌었던 부대, 그 부대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부대가 바로 삼별초가 되겠습니다. 그 부대가 바로 삼별초가 되겠습니다. 이 삼별초 부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최후 때 또 이제 만들었던 그런 조직인데 이 삼별초라고 하는 조직은 좌우별초와 좌우별초와 그리고 세 개니까 예, 신의군이 합쳐져가지고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그래서 세 개였던 그런 부대를 또 연합해가지고 삼별초가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이 삼별초는요 끝까지 항전합니다. 아, 이 위치를 바꿔가면서 맨 처음에 있었던 곳이 이제 강화도니까 이들은 예, 강화도에서 결사 항전 하다가 이제 옮겨요. 어디로? 진도로 갑니다. 진도로. 예, 그들은 바로 쭉 가서 네. 진도로 갑니다. 진도. 이 진도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 용장성이라고 있어요. 용장성. 예, 용장성이 바로 이들이 머물면서 싸웠던 예,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동해요. 어디로? 이번에는 제주도. 와우. 아, 정말 대단들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는 항파두리.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 항파두리 유적지가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항파두리에서 또 이렇게 몽골과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 결국은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이동했대요. 어디까지? 오키나와까지 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 바로 이 고려인들의 어떤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학설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끈질겨요. 고려인들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어쩌면 이제 이런 어떤 그 과정들 속에서 몽골과의 어떤 그 이 맞선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역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초조대장이 불탔잖아요. 그죠? 초조대장경을 만들어서 거란적으로 물리쳤다. 뭐 이렇게 믿는 고려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몽골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심으로 대동단결 또 만들어요. 불탔으니까 또 만들어요. 그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예, 팔만대장경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만든 게 예, 바로 예, 팔만대장경이 되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을 만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네, 이래서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진 배경이 바로 이 몽골과의 어떤 침입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어쨌건 간에 이제 항복을 했고 개경을 환도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에 몽골도 고려를 함부로 해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끝까지 이 싸우면요. 이게 비록 지더라도 지분을 좀 인정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 끈질기거든. 이렇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당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고려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고려의 풍습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어쨌건 간에 이 원나라, 몽골이 세운 이 원나라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려의 어떤 그 풍습은 인정하지만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이런 간섭을 받게 되는지 원간섭기 있었던 상황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토를 많이 내줍니다. 예, 영토를 많이 내줘요. 예, 영토가 좀 축소되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쌍성총관부다라는 곳이죠. 여기를 좀, 여기 철령 이북 쪽이에요. 여기가 철령 이북. 철령 이북 지역을 뺏기는 거죠. 그리고 동령부가 있습니다. 동령부. 동령부가 설치가 돼요. 이 동령부는 어느 쪽? 이게 동쪽이니까 그들, 몽골인들이 봤을 때 동쪽이잖아요. 그죠? 이 동령부는 어디냐면 네, 서경에 설치가 됩니다. 서경은 여러분 평양인 거 아시죠? 예, 여기에 동령부가 설치가 되고 있고요. 사람들도 말 타는 사람들이잖아. 말 키우기 제일 좋은 데 어디예요? 제주도. 그렇죠. 그래서 탐라 총관부. 제주도 뺏겨요. 탐라 총관부.
이런 것들을 지금 설치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제주를 또 이렇게 뺏기는 모습들. 영토가 좀 이렇게 축소가 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아,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아, 이 고려의 왕들이 이제 누구랑 결혼했냐면 원나라 황실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부마국. 부마국이 되는 거예요, 부마국. 이게 이제 사위 나라라는 얘기거든요. 아,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으면 기분이 좀 안 좋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딱 느낌상은 좋지 않은데 지금 여러분들 세계 질서는 지금 원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대제국이에요. 유럽 지역까지 막 떨쳐 나갔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몽골입니다. 몽골, 그죠?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원나라의 프레임 안에, 원나라의 그 시스템 안에 고려의 왕들이 이들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그들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얘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 엄청난 세계 질서 속에 고려라는 왕실은 지금 깃발 내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고려 왕실의 왕이 그 몽골의 그 중요한 원의 그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서열이 높아요. 굉장히 서열이 높아요. 거기서 지금 발언을 한다. 이건 나름대로 이 안에서 얘기했던 고려의 위상을 찾아냈던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걸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받아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현실에 비춰볼 때 말이죠. 그래서 부마고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제 그 공민왕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부인인 노국대장 공주. 예, 노국대장 공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원나라 황실 공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왕들에게 이 왕들에게 무슨 무슨 충 무슨 왕이 돼야 돼요. 예, 충성하는 왕. 그래서 뭐 충선왕, 충순왕, 충녀왕 뭐 이런 식으로 충청도림이 가는 거예요. 왕관섭귀 이제 충청도림이 가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기분이 좀 썩 유쾌하진 않지만 어쨌건 간에 고려는 왕실을 내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세계 대제국 시스템 속에서 이 왕들이 굉장히 차지하는 위상은 높았다. 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관제도 이제 개편 당해요. 관제도 이제 개편 당합니다. 어떻게 개편 당하냐면, 여러분들 이 고려가 이제 이성육부체제잖아요. 그죠? 이성육부인데 이게 이제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건데, 이성육부라는 이런 엄청난 시스템을 니네들이 왜 가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예, 라고 해가지고 관제를 개편토록 합니다. 자, 어떻게 개편하냐면요. 바로 이성 육부잖아요. 그래서 이성 같은 경우에는 첨입으로 바꿔요. 첨의부. 그 다음이 육부. 육부는 사사로 바꿔요. 사사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추원이라고 있어요. 중추원. 예, 중추원은 왜 여기서 이제 궁극기부 담당하는 그런 뭐 추민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밀직사로 바꿔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성 육부, 그러니까 첨이부, 사사, 밀직사 이런 모습들을 지금 바꿔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관제 개편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관제 개편 시켜 놓고 그 다음에 내정 간섭이 또 들어옵니다. 내정 간섭. 자, 내정 간섭은 뭐냐면 마치 그 식민지 총독처럼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다루가치라 그래요. 다루가치. 다루가치. 이런 다루가치가 이제 파견되어 가지고 또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동행성을 또 설치합니다. 정동행성. 이 정동행성이 설치가 된 곳은 이건 개경이에요. 예, 개경인데 요거 일단 한번 써볼게요. 개경인데 여기 이제 이문소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문소가
굉장히 인사권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곳을 쓰는데, 정동행성이 뭐냐면 말 그대로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예요. 근데 이 동쪽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일본이에요, 일본. 예, 그래서 몽골과, 그러니까 원나라와 고려가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을 침략하는 거예요. 공격이라고 한 표현보다는 전 침략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우리가 일본을 침략한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겁니다, 침략은요. 왜 그냥 멀쩡한 나라를 왜 침략합니까? 그죠? 예. 일본은 침략 당해도 되는 나라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여몽연합군에 의해가지고 일본은 침략해요. 근데 이제 그때 일본이 정말 놀랬을 거예요. 예, 왜냐면 몽골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당했듯이, 우리도 얼마나 몽골 때문에 당했습니까? 이제 일본은 당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야, 지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때, 야, 이게 웬일이지? 아니, 몽골이, 사람들이 참 이게 역시 바다 쪽이나 물에 좀 약한 것 같아. 이게 언제 출발하냐면, 여름에 출발하는데 이게 태풍을 만나요. 아니, 왜 그때 출발을 해?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 출동했던 배들이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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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라앉아요.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신의 도움이다. 이건 신이 불어준 바람이다. 라고 해서 신풍이라 그래요. 이 신풍을 일본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바로 가미가제라 그래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왜 가미가제 특공대 있잖아요. 그 가미가제가 바로 이 여몽연합군의 침략 때 나온 용어입니다. 신풍. 신이 불어준 바람. 이 신풍, 여러분 왜 그 저 일본인들 그 축구대회나 뭐 야구대회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머리띠에 딱 두르면 여기 신풍이라고 쓰인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어떤 그들만의 어떤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이 여몽연합군, 이 정동행성과 관련이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계속 설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문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어떤 내정 간섭을, 이제 내정을 간섭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됐죠? 자, 뿐만 아니라, 하하, 이런 과정들 속에서, 예,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건 제가 좀 더 설명드릴 텐데, 또 이 뭘 요구하냐면, 우리한테 이제 이 공녀를 요구합니다. 공녀. 참 가슴 아픈 어떤 그런 역사인데요. 공녀를 요구해, 공녀. 여자들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죠. 예. 공녀를 요구하는데, 여러분이 고려시대 때는요, 이 딸 사랑이 정말 지극정성입니다. 예. 왜냐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굉장히 높아요. 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그 인식, 그 딸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근데 그 딸들을 몽골에 데려간다? 바쳐야 된다? 이거. 아빠로서 진짜 이거는 너무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찍 결혼을 시키는, 요거 때문에 이제 나오는 풍수는 조혼. 일찍 결혼을 시키는, 예,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몽골이 쫙 원간섭기가 빵 오니까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왜 그 일제강점기에도 왜 일본식 스타일을 그냥 하고 다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원간섭이 되니까 이 몽골풍이라고 합니다. 이걸 몽골풍. 이 몽골풍이 굉장히 유행을, 몽골 양식이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 이걸 이제 우리는 몽골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몽골풍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 변발. 변발이라든지 호복이라든지 변발이라든지 호복, 예, 이런 유행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또 반면에 몽골에서도 지금 이렇게 공녀로 끌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 몽골에서도, 원나라에서도 고려의 어떤 문화들이 또 유행을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 좀 반대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바로 고려양이라고 합니다. 고려양.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식, 어떤 그런 스타일이라는 얘기죠. 고려 스타일.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이건 교류의 관계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 몽골풍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이 원의 빌부터 성장하는 세력들이 있을 테니,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들을, 예,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이 권문세족, 저기 위에 있죠, 여러분들. 이 권문세족들이 또 득세를 합니다.
득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이 권문 세족들은 정치와 경제에서 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장악을 하냐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더 틀을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네, 이 권문 세족들은요. 자, 먼저 정치입니다. 자, 정치에서는요. 어디를 장악하냐면 도평의사사. 이 도병마사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도평의사사를 장악합니다. 도평의사사를 장악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방. 이건 이제 최씨 무신여고 때 만든 건데 이 당시도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음서. 이걸 활용하면서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들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이제 다음은 이권을 장악해야 되겠죠. 경제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대농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정말 그 당시 어떤 그 표현을 보면 송곳 꽂을 땅조차 없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도 땅들을 많이 가져가가지고 송곳 꽂을 땅조차 없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 권문 세족들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너무 심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간섭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공민왕인 거예요. 공민왕. 이 공민왕이 어떤 그 개혁. 공민왕 하면 또 이제 그의 부인 노국대장 공주. 정말 이 노국대장 공주가 죽으면서 굉장히 공민왕이 좀 실의를 잃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그런 어떤 모습들인데 둘이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어째 노국대장 공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몽골의 공주였습니다. 자, 이 공민왕이 되면서 어떤 그 반원 자주 정책을 공민왕은 시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것들을 다 원상복귀해 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쌍성 총감부. 자, 요거, 네, 무력으로 수복을 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동행성 이문소. 네, 정동행성 이문소도 역시 폐지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몽골풍. 예, 이런 것들도 다 폐지를 하는 모습들이 있지요. 자, 그러면서, 짜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폐지하면서 특히 이 권문 세족의 그 대부를 할 수 있는 기철이라고 있어요. 기철. 예, 기철. 이 기황후. 이 몽골에서 또 이 원나라에서 아, 또 이게 공녀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녀의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쭉쭉 고속 승진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기황후입니다. 와. 원나라 황실에 들어가 버린 거야. 엄청난 권세를 유지하겠죠. 예, 그의 핏줄, 예, 그 기철을 공민왕이 숙청하는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야, 이건 거의 뭐 원황실에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을 지금 과감하게 이 공민왕이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이때 이제 원나라가 많이 기울어요. 많이 기운 어떤 그런 배경들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권문 세족이었던 이 경제 기반 대농장 있죠? 이 대농장도 몰수! 자, 그래서 만든 게 뭐였냐면 바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거예요. 전민변정도감. 이 전민변정도감을 운영했던 인물이 바로 신돈입니다. 이 전민변정도감은 말 그대로 토지와 백성을 변정,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기 위해서 도감, 세운 임시기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 전민변정도감은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왕권 강화 당연히 도움되죠. 그리고 재정,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 공민왕 때 시행됐던 이 전민변정도감은 여러분들 그 앞에 고려 초기에 시행됐던 광종의 노비안건법과 연결을 해서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노비안건법, 그때 이 광종은 호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시행했던 게 바로 노비안건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노비안건법은 노비가 양민이 되니까 양민들은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당연히 국가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효과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전면변경도 마찬가지예요. 불법적으로 이렇게 토지나 백성들을 이 권문세족들이 확보하고 있었던 그 사람과 토지를 다시 양민으로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죠. 당연히 국가의 재정은 올라갈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니까 당연히 왕권도 강화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어떤 공민왕의 개혁들을 반원 자주정책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민왕이 결국은 이 개혁, 여러분 이 개혁은요,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요. 네, 엄청난 정이 부딪힙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려운 거라고. 네, 결국은 이 기득권 세력, 권문 세력들의 반발이 심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 이 공민왕은 피살됩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공민왕이 이 과정에서 뿌린 씨앗들이 있어요. 예, 그 뿌린 씨앗들, 이 공민왕이 뿌린 씨앗들이 뭐였냐면, 이 공민왕이 어떤 개혁 과정에서 함께했던 세력들이 있으니 그들을 우리는 신진사대부다라고 합니다. 이 신진사대부는요, 바로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이 신진사대부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요. 예, 이 개혁의 공간 속에서 성장을 많이 해요. 바로 이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 바로 조선을 건국하게 되고 이끌게 된다는 것. 즉,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했지만 그가 뿌렸던 씨앗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비전, 그 비전을 가진 신진사대부가 등장한다는 것.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간섭기, 그에 맞섰던 공민왕의 개혁이었습니다. (목소리)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원나라가 또 이게 저무는 듯 했는데 14세기 되면요, 이제 또 이게 또 쳐들어와. 아, 정말 왜 이러니? 홍건적과 왜구. 근데 이때가 이제 어떤 시기냐면 원명 교체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질서가 이 뒤바뀐 시기니까 거기서 파편들이 튀는 거예요. 예, 어떤 그 세계 질서를 이끌고 있는 그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주변도 흔들리게 되잖아요. 더 큰 피해가 오잖아요. 그 시기가 바로 14세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홍건적들이 이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또 쳐들어옵니다. 이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신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와우. 예, 안동으로 피신할 정도로 얼마나 급했으면 개경에 있는 이 공민왕이 안동, 경북 안동까지 왔겠어. 난리도 아니란 얘기죠. 예, 그리고 이 왜구가요, 장래 엄청 왜구였던 그 창문 속에서 특히 남해안 지역, 동해안 지역은 그 쑥대밭이 된다고 보시면, 쑥대밭.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까? 자, 그 과정에서 이런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신흥 무인 세력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최영입니다. 여러분 알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 최영은요, 진짜 군인이야. 진짜로. 정말 원칙주의자고요. 검소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최영이 일약 스타로 떠오르게 된 전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홍산대첩이라는 거예요. 홍산대첩. 여기서 대승을 거두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 엄청난 승. 이 홍산은 지금으로 본다면 부여? 예, 그쯤 되겠습니다. 예, 그쯤에서 이 최영이 왜구를 격퇴시켰던, 이러면서 이제 일약 스타로 또 등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진포대첩이라고 있어요. 진포. 진포는 지금 군산 쪽입니다. 군산 쪽. 예, 진포대첩은 뭐냐면 최무선이 또 활약합니다. 이 최무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화통도감을 설치해가지고 화통도감을 이끌면서, 화통도감은 뭐냐면 말 그대로 화약, 화포, 예,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곳이에요. 화약, 화포.
이 화포를 가지고 아 진짜 뭐 그냥 왜구를 그냥 막 때려 부수는 거야. 때려 부수는 거야. 빵빵빵빵 쓰면 때려. 이순신이야 이순신 완전히 그냥. 이러면 진포대첩 큰 승리를 거둬요. 이때 이 진포대첩이 이제 군산 쪽에서 이 왜구들이 지금 뭐 깜짝 놀란 거예요. 완전히 뭐 화포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뿔뿔이 육지로 이제 도망치고 막 뿔뿔이 난리야. 근데 이들이 뿔뿔이 도망치면은 그 도망치는 곳곳마다 또 이 백성을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들을 추격해서 이 지리산 자락에서 이 왜구들을 그냥 완벽히 소탕했던 진짜 대단한 전투가 벌어져요. 그 전투가 뭐냐면 바로 황산 전투입니다. 황산 전투. 지리산 근처예요. 지리산 근처. 그러니까 이 진포대첩과 황산 전투는 이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때 이 황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인물이 바로 이성계. 이성계. 아, 이러면서 여러분들 진짜 이들은 최영과 이성계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일학 스타로 그냥 스타로 그냥 예, 스타 장군들 막 떠오르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냥 영웅이지 뭐 영웅. 그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그들을 바로 예, 신흥 무인 세력이다라고 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예, 신흥 무인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영과 이성계 같은 어떤 그런 인물들이 될 텐데 이런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원명교체기로 이제 접어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 명나라가 엄청나게 파워가 세지는 거야. 명나라가. 아, 이러면서 이제 명나라가 이제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바로 명이 여러분들 왜 그 쌍성총관부 철령 이북지역 국민이 탈환했잖아요. 여기다가 다시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철령위. 철령위 설치를 하겠다라는 통보를 해와요. 통보를 해와요. 자, 이때 이 최영 장군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이때 이제 왕이 이제 우왕이에요. 우왕. 우왕이었는데 실세는 최영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래? 그럼 너희들 한번 우리 맛을 한번 보여줄게. 어디 감히 철령이 우리가 어떤 일 보여줄게. 라고 해서 요동 정벌을 단행합니다. 와우. 와우. 요동이 어떤 곳이야? 바로 고구려 땅 아닙니까? 그죠? 예, 요동 정벌을 단행하는 거예요. 우와. 이제 최영이 이제 명을 내리는 거예요. 이성계한테 지금 가서 요동을 정벌하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는데 이성계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명은 지금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해인데 이걸 공격한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이 이성계가 회군을 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사불가론이에요. 왜 명을 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사불가론을 이야기합니다. 뭐 사불가론이라면 우리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쳐서는 안 된다. 뭐 장마철이라서 안 된다. 그리고 뭐 활시 장마철 활시 이게 이런 것들을 잘 안 돼. 하여튼 뭐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회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군인이 말이지 명이 내려졌는데 그 명을 받들지 않고 회군을 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쿠데타예요. 이건 쿠데타입니다. 회군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명령 불복종이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돌려가지고 다시 개경으로 온다? 이건 쿠데타가 되는 것이죠. 그죠? 결국 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가지고 이성계는 바로 이 최영을 죽입니다. 네. 죽이면서 결국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우왕을 쫓아내고요. 그리고 공양왕을 세우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위화도 회군 이후에 바로 이 권문세족들의 어떤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공민왕이 시행했던 그 점유면역도감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히 뿌리내지 못하고 공민왕이 시행했잖아요. 그죠? 완벽한 제도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과전법이라는 거예요. 과전법.
권문세족들이 어떤 그 대농장을 몰수하고 이 과점법을 예, 시행을 합니다. 네. 이렇게 위화도 회군과 과점법의 시행, 위화도 회군과 과점법의 시행 이렇게 되면서 정치 권력 장악했죠. 경제 권력 장악했죠. 네. 정치적 힘, 경제적 힘 모두 장악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아, 이렇게 세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면서 어떻게 된 걸까요? 예. 그리고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조선이란 나라를 드디어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1392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아, 정말 아주 막 드라마틱한 예, 그런 모습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지금 고려 500년을 한번 쭉 한번 훑어봤어요. 자, 진짜 엄청난 외침이 있었고 그 외침을 끝끝내 아, 버텨냈구나. 대단하다. 전 진짜 이 과정은 박수 치고 싶더라고요. 와, 이거 어떻게 이분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바로 이 DNA, 고려의 DNA가 지금 우리의 DNA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역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DNA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게 바로 역사를 통한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00년 외침, 이 외침을 끝까지 막아낸 고려인들의 큰 박수를 보내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